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학교의 이병옥입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레슨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들어 떨고입니다. 골프 레슨은 이병옥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지난 시간에 이병옥 프로와 함께 올바른 스윙 궤도 만들기 열심히 연습해 보셨어요? 이제는 그러한 레슨이 반복될수록 계속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몸의 베개에서 더 이상 생각을 안 하도록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요, 새로운 레슨 주제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 계속 그 레슨이 진행되다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거 다 알아야 돼요? 너무 내용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건 어떤 뜻이냐면 아직 먼저 배운 내용이 숙달이 되지 않아서 내 것을 만들지 못했다는 점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L2L 기본편부터 지난 시간 올바른 스윙 궤도 만들기 응용편 드라이버와 숏아이언, 긴 클럽과 짧은 클럽의 차이점, 결국엔 차이점이 없었다는 것까지 여러분들 연습을 하셨는데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을 치는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들어 떨고인데요. 들어 떨고. 저는 들어를 백스윙을 들어라 표현을 많이 합니다. 때로는 코킹이 안 되는 분들, 특히 L자가 잘 만들어지지 않는 분들에게는 꺾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뭐 꺾어건 들어건 여러분들 같은 의미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이병옥 스윙은 L2L로 시작해서 L2L로 끝난다라는 점 말씀드렸었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을 치는 시간이 되는데 L 해서 등대 스윙에서 이쪽 2번 점까지 통과를 시켰어요. 그럼 여기에서 어떠한 동작을 취해야 되냐면 떨궈라는 동작을 해야 되는데요. 떨궈는 바로 이 2번의 어깨가 백스윙이 갔을 때 수직으로 떨어진다는 느낌으로 떨구셔야 됩니다. 이 떨구는 훈련은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에서 떨구게 되면 왼쪽으로 몸이 이러한 형태를 이루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체중이 왼쪽 발로 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떨구게 되면 최초에 있던 위치에서 몸이 우측으로 쏠리기 때문에 공을 치지 못하고 뒷땅에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정상적으로 제자리에서 이렇게 떨궈서 이러한 옆구리가 약간 밀리는 형태가 돼서 왼발로 하체에 체중이 넘어가게 되면 또 그 동작이 너무 과하게 되면 뒷땅이 날까요? 탑핑이 날까요? 여기에서 꽉 떨구면 아무래도 뒷땅이 날 가능성이 많겠죠? 하지만 여러분의 상식과는 반대로 탑핑이 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람의 팔은 이렇게 양손이 붙잡고 있다는 가정하에 양팔은요 반드시 어깨 정면에서 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면에서 펴지게 되어 있는데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우측에서 펴졌는데? 이런 분이 계세요. 그럼 전 그러죠. 여러분 어깨가 지금 어디 보고 있죠? 그럼 이쪽 보고 있구나. 난 여기서 펴졌는데? 어디 보고 있죠? 하면 이쪽을 보고 있구나 라는 점을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운스윙을 시작할 때 어깨가 수직으로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의 어깨는 아래를 보고 있다가 이쪽을 타겟 쪽을 바라보게 되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어깨가 이쪽을 바라보게 되죠. 그러면 백스윙을 든 상태에서 어깨가 먼저 이쪽을 보게 되면 어깨를 이렇게 들지 않는 한 절대로 팔을 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팔이 어디서 펴지게 되냐면 여러분들 가슴 앞에 양 어깨 정면에서 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깊게 스윙을 정말 깊게 떨궈 볼게요. 떨구게 되면 이런 형태로 오히려 탑핑의 형태가 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에 맞는 지점도 지나가서 펴지는 형태. 자, 그럼 우리 이제 뒷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뒷땅을 할 때 떨구지 않고 어깨가 이렇게 나가요. 머리가 나가면요. 나는 이쪽까지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내 어깨는 이쪽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팔은 여기서 그냥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머리가 나가면 이런 식으로 해서 공은 칠 수는 있지만 거의 둔탁하게 땅을 먼저 맞추는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어깨 방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들어 떨고의 가장 핵심은
어깨를 떨굼으로 인해서 팔을 앞에서 뻗을 수 있는 동작을 만들어주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떨굼과 동시에 왼발로 이동하는 동작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그 점도 함께 이병호 프로가 훈련을 시켜 드릴 겁니다. 자, 여기에서 백스윙을 들면 들고 이런 형태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공을 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떨굼과 동시에 팔이 펴지는 이 효과를 많이 보자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장타를 치고 싶다면 어깨 떨굼의 강도를 좀 더 깊게 해주면 팔이 훨씬 더 앞에서 펴지겠죠.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서 펴질 거니까 팔은 펴는 게 아니라 펴지는 겁니다. 오늘은 자 들어는 이제 꺾어와 관계가 있죠. 그래서 등대 스윙까지 하고 그 다음에 어깨가 수직으로 떨어지면 공은 팔이 앞으로 뻗어지기 때문에 공이 맞고서 이렇게 되면 이런 형태에서 일단 공이 맞아요. 왜? 어깨가 이쪽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선수는 멋있게 이러고 있다 이러지만 실제로는 아직 뻗어질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안 뻗어진 것 뿐이에요. 이 상태에서 공이 묻겠고 딱 묻는다는 표현을 하죠. 그리고 팔은 여러분들은 여기서 펴지게 될 겁니다. 이런 동작이 저 동작 나 너무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안 돼요. 그런데 저와 함께 레슨을 하시면 진행을 하면 할수록 그 동작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는 점 여러분들은 충분히 터득을 하시고 몸소 아마 체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믿으시고요. 오늘은 떨궈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떨궈에서 주의점 절대 오른발 위쪽에서 떨구는 게 아니라 떨굼과 동시에 왼쪽 골반이 밀려나가는 느낌 하지만 나의 중심은 제자리에 있는 느낌 이 훈련을 이병호 프로와 함께 아주 타이트하게 진행을 할 겁니다. 늘 아시죠? 반복만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